아, 네, 안녕하십니까. 원광현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먼저 앞에 김하진 교수님, 전 교수님, 또신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고, 또 그러나 제가 하여튼 그 15분간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게 그 원제목이 그 Where do we come from? 또 What are we? 그다음에 Where are we going?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그 후기 인상주의 그 화가 폴 고갱이 19세기 말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인간, 여기 이 경우는 지금 여성이겠죠? 그한 여성이 태어나서 또 이제 자라서 또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또 이제 나이 들은 노인이 될 때까지 전 일생을 그림 하나에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은 보스턴 그 아트 뮤지엄에 걸려 있는데요. 그 고갱이 타히티에서 굉장히 어렵게 그 화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들이 다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그 고갱의 거의 인생의 말년에 거의 그 생을 마감하는 이제 그런 작품으로 굉장히 대형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은 이 그림 앞에 서서 숙연하게 또 자신의 과거 또 현재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넣었는지도 아마 이제 대충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짧은 그 발표를 요청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 30년 전에만 해도 사실 그때는 파워포인트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OHP라는 걸 썼습니다. 막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자료들이 이제 또 분실이 되고 또 남아있지 않고 또 이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마침 그 얼마 전에 그제 연구실에서 검정색 아주 오래된 바인더를 하나 찾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시그 HCI 그래서 저희 그 연구회 초기에 뭐 회의록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그 자료들을 갖다가 쭉 모아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살려가지고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1991년이면은 꼭 30년 전인데 굉장히 의미 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카이스트로 부임을 했고 또 이제 과감하게 그동안 그한 10년 넘게 연구해 오던 그 AI를 버리고 버추얼 리얼리티로 갈아탔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마침 이제 정보과학회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회가 이제 그때 막 설립이 막 됐죠. 저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전산학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 마인드는 알고리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상에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또 그런 중에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컴플리트네스, 그다음에 사운드네스는 항상 저희가 추구하는 뭐그 어떤 바이블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HCI는 어떤 그 알고리즘 상으로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를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가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 개인적으로 이게 그 알고리즘 하던 사람이 HCI를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거북하고 또 약간 거부감도 들고 이제 깨림직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마침 저 카이스트에 부임했을 때 정길란 박사님께서 뭐그 거의 그 떠밀다시피 하셔가지고 제가 버추얼 리얼리티도 HCI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는가 해서 HCI 연구에
그때부터 이제 참여를 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다른 연구애들처럼 그 대학교 강의실을 돌면서 이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 카이스트, 다음 포항공대, 고려대. 아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마 그 전길남 박사님 리더십으로 다른 연구와 달리 학술 대회의 컨퍼런스 체어는 그 인터디시플리너리 에어리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언어학 하시는 분, 이제 1회 때, 2회 때는 철학 하시는 분, 3회 때는 영문학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때 그 기억하는 거는 94년도 학술 대회였습니다. 고려대학에서 했는데요. 그때 그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1회 때 카이스트에서 했는데 400명, 그다음에 2회 때 포항공대 포항에서 했는데도 300명이 왔다. 그러면 서울에서 하면은 한500 내지 600명 정도 올 걸로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때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한 200명도 채안 됐, 250명이라고 하지만 한 200명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에는 난방도 안 되는 발표장에서 발표장이 한 서너 개 있었는데 그 발표장에 들어가면은 한 10명 내외 정도가 앉아 있었고 뭐 좌장 그다음에 발표자 그다음에 발표 대기자 그리고 대부분들이 학생이고 교수님들은 이게 발표장이 너무 춥기 때문에 그 교수 회의실에 다 모여가지고 그 석유 난로가에 모여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또 저를 포함해서 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느꼈던 거는 야 이게 우리도 그 외국 학술대회처럼 이게 좀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활발한 토의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HCI 연구에는 비교적 신생 조직으로서 그 혁신과 또 쇄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이제 나누고 했습니다. 뭐 당시에 이제 같은 때그 에이 저그그 시그 ACM, ACM의 그 시그 카이 보면은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그또 내용도 충실하고 뭐 했거든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이게 1995년인가가 될것 같아요. 그때 마침 그 조선일보사에서 뉴미디어 월드 심포지움이라는 것을 하는데 저희하고 같이 주최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애트리에 계셨던 그 이만재 박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미디어 월드 심포지움의 그세개 패럴 세션 중에 세 개는 이쪽에서 하고 두개 세션은 HCI에서 하고 이렇게 그두 개로 세 개 두 개에서 다섯 개의 패러렐 세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키노트하고 전시회는 양쪽 다 같이 공유를 하자. 그리고 행사 등록은 일일하든 일일하든 하여튼 자유로 한다. 그리고 한번 등록할 때 등록 한쪽으로만 하면은 양쪽 행사를 모두 청관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당시에 연구회뿐만이 아니고 그 웬만한 그 학술 그 행사가 호텔에서 개최한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그 이런 학술 대회를 호텔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거 끝난 다음에도 뭐 주변에서 굉장히 뭐그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학회를 무슨 저 호텔에서 하느냐? 근데 저희는 뭐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지만은 당연히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HCI 그 연구회에 걸맞지 않게 보시면은 키노트에 그 정몽원 그 회장 그리고 둘째 날 키노트에는 또 선정이 또 소프트뱅크 회장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키노트를 하는 사실 좀 격은 맞지 않지만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자, 우리도 대학 캠퍼스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해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저희 단독으로도 일단 캠퍼스 밖에서 하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외부로 나갔던 것이 해운대였습니다. 이제 그 2월 달에 해운대는 비교적 썰렁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운대로 옮겨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 워크숍을 먼저 열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HCI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워크숍.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그 초대 글에 보시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그 나라 말씀이 뭐 중국과 달라 뭐 대충 그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학회가 출범해서 잘뭐그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아직도 HCI만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제공하는 대학은 거의 전무하다. 이에 HCI 연구에서 이 교과목 개발을 위해서 이런 그 워크숍을 개최한다. 그리고 부산대학의 권혁철 교수님, 또 포항공대 이근배 교수님이 그동안 또그 굉장히 파이오니어적으로 HCI 그 과목을 그 개설한 거의 유일한 그런 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경험을 공유하고 또 앞으로 HCI를 교과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그 심각하게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저희 단독으로 해운대에서 이제 HCI 학술 대회를 열어서 뭐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키장 소위 얘기하는 저희 그 스키장 시대가 열립니다. 제가 이제 대회장을 이제 처음 맡았고 그때 마침 그 운영위원장으로 서강대 서정현 교수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한번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 적자 보면 어떡하냐. 하여튼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적자를 메우자 해가지고 평창 피닉스 파크에서 이제 개최를 했는데 저희 이제 예상으로는 한 500명이 오면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500명 조금 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 캠퍼스를 떠난 단독의 이러한 리조트에서 열린 그첫 번째 그 행사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저희도 뭐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중들이 들어오고 뭐 플레너리 세션만이 아니고 그 이제 패럴 세션도 보면은 거의 꽉 차서 거의 그 입석으로들 듣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는 왜못 들어가느냐 하고 막 그냥 그 항의도 들어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관중들이 모였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그 논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포스터 세션도 진행을 했고요. 또 저희가 또 많이 공들였던 것이 그 리셉션이었습니다. 좀뭐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또 이렇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컨퍼런스 할때그 중요한 그 체어 중 체어가 이제 그 오가나이징 체어 그다음에 프로그램 체어가 있는데 사실 리셉션 체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단순히 그냥 식사하고 그냥 그뭐 여흥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그 맡으신 분이 1년 동안 준비한 인터랙티브 아트를 그날 이제 그 발표하고 같이 즐기는 형태로 갔고요. 아마도 언젠가 한번은 근데 김하진 교수님께서도 한번 그 리셉션에 그 참여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특히 한번 그 서울대학 그 예술대학의 김수정 교수의 이한그천명 가까이 모인 그 크라우드 그 대중들을 대상으로 그 그룹 인터랙션 퍼포먼스가 지금도 그 기억에 남고요. 굉장히 그 대단한
정말 브레이크스루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이 피닉스 파크에서 하면서 좀 가족 단위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가족이 오면은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애들도 베이비시팅을 해주자. 그리고 그냥 베이비시팅이 아니고 애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HCI Loves Kid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또 참가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고요.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이제 그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이걸 통해서 본인들의 연구를 연장해서 또 테스트하고 또그 이밸리에이션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800명 정도인데, 이제 전성기에는 거의 3,000명에 육박을 했고, 어쩔 수 없이 그 피닉스 파크를 그한몇 년은 또 떠나서 다른 데서 아마 그 개최를 한 그런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 참석, 그 적극적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의외로 학연산, 특히 그 산업체에서 굉장히 호응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체에서 그들의 그 신제품이나 그 새로운 인터랙션 기술을 발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많은 후원도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학회 측면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특히 그 아까 정길란 박사님이 그 처음에 그 토대를 잘 잡으셔가지고, 특히 이제 컨퍼런스 체어를 그 컴퓨팅에서 1년 하고, 그다음에 인문 사회 쪽에서 또 1년, 그다음에 또 디자인 예술에서 1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해서 인터디시플리너리한 그런 분위기를 뭐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CI Loves Kids와 같은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또큰 물에 가서 또그 보고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최우수 논문상을 지정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학생들인데 ACM 카이나 ACM 시그래프의 경비를 또 전부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또그 당시에는 또 획기적으로 저희가 그 해외 연사들을 국내에 모시는 게 돈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그 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고, 저는 한 5, 6년 하고 이제 또 떠났지만은 뭐제 이후에도 굉장히 외형적으로 성장을 크게 했고, 또 프로그램의 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이제 이런 학회를 통해서 또 저희 이 국내 연구의 또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년 전에는 ACM 시그카이를 또 우리나라에서 그 주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는 걸로 또 기억을 합니다. 또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가 이렇게 저희 연구회가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했지만, 사실 또 이러한 혁신적인 새로운 그 모델은 이미 또 다른 학회에서도 또 저희를 또그 카피하고 레퍼런스를 해서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러한 형태의 학회들이 또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요즘은 꼭 학회를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제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정말 그 첨단 기술과 또 첨단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테드 토크라든지 아이튠즈 유니버시티라든지 혹은 다양한 그 무크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좋은 그 내용의 강의와 발표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학회를 개최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의 또 이제
지금 현재 닥쳐있는 또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은 뭐 결국은 back to basic인 것 같아요. 이제 더 fundamental한 것을 더 우리가 더그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제가 정년 퇴임하면서 전태 시간을 할애해서 2017년도 한 5년 전이네요. 5년 전에 제가 한번 그 간단한 그 키노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10 Unsolved Problems in Human Computer Interaction 이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챌린징한 이슈들을 여기 뭐 제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문제만 제기했던 것이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HCI 역할이 무엇이냐 뭐 하는 거였는데, 오늘 그것에 대한 제 그냥 의견을 피력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냐 아니냐, 뭐 시작했는가, 뭐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요. 뭐 아시는 대로 4차 산업혁명은 뭐 2차, 3차 산업혁명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똑같은 그 산업혁명도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혹은 상호관계에 의해서 이 상호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사실은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산업혁명 전에 어떤 연장에 불과하던 것들이 1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머신의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의 환경이 이제 그 인간이 만들어낸 머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사이버네틱스의 개념, 즉 인간이 환경을 바꾸고 또 환경이 또 인간을 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제 개념이 나왔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저는 그 화두가 심바이오시스, 즉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HCI 프레임워크이 예전에는 유저빌리티였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컴플렉시티 매니지먼트로 바뀌었다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심바이오시스 매니지먼트가 아마 가장 우리 HCI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또 본다면은 인간과의 미디어의 또 상호 관계로서 또 우리가 이 산업혁명을 또 우리가 재조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이 우리의 그 외부 세계, 우리의 환경을 인식하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현재 세상에서는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 외부 환경이나 외부 세상을 우리가 관찰하고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볼때이 미디어의 발전은 1차 산업혁명 때 어떤 인쇄 매체, 2차 산업혁명 때 전자 매체, 3차 산업혁명 때 디지털 매체를 넘어서 이제는 메타버스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이 과연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메타버스를 인지하고 또 거기서 또 관찰하고 상호 작용하고 또 이해를 하겠는가 하는 그 방법론은 사실 HCI에 주어진 가장 또그 중요한 챌린지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저희가 HCI에서 이제까지 한 것보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슈들이 더 많이 남아 있고, 이것이 다시 또 HCI를 또 연구하는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는 사실 그냥 제가 대표로 얘기했지만은, 그동안 그 HCI 연구회가 태어나서 또 성장했던 시기에 연구회에 같이 몸 담고 같이 일했던, 또 제가 여기 일일이 다 거론은 할 시간은 없지만은, 특히 서정윤 교수님, 또 김지인 교수님, 장동훈 교수님,
또 정지영 교수님 또 오늘 포함해서 또 많은 교수님들과 같이 또한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또 이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또 발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만이 또 그것만이 아니고 또 저희 그동안 제가 운영했던 그 카이스트의 그 VR랩 학생들, 특히 박사과정 학생들은 박사과정 수학 내내 HCA 학회 있을 때마다 포스터 만들고 그다음에 그 유인물의 또그 인쇄물 발송하고 또 우표 붙이고 또그또집 나르고 또그 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또 저하고 그 같이 했습니다. 또 졸업생들이 또 사회 나가서 지금은 또 HCI 분야에서 또큰 일들을 또 하고 계시고요. 이상으로서 제 발표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